근데 왜 하필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대박 한번 터트려보겠다는 거잖아.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를 초이산 사람이 허위 원장님이라면서요. 회장님한테 나를 보내달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날까? 나 좀 위험한데.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꿈이 크시네. 내가 우리 허 위원장님의 수단으로 선택된 건가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넌 그냥 네가 하던 걸 하면 돼.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시겠지만. 내가 하던 걸 해라. 뭐든 원하신 걸 해드리죠. 한국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다행이네.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은 바하마 코리아의 유진환 지사장. 이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샤넨, 바하마 코리아의 전 지사장. Excuse me. 들어가시죠. 아니 무슨 레스토랑에서 애들 노래가 나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라는 프랑스 노래를 변주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배웠어? 네, 조금. 언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뭐 치는데? 잘은 못 치는데요. 베토벤 비창 3악장. 근데 왜 앞에 3번이야?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어? 그냥 곡이 좀 슬퍼서. 무슨 색 좋아해요? 네? 색. 좋아하는 색깔. 붉은색? 아니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왜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야? 받아봐.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또 오는데? 받아봐. 내가 받아? 잠시만. 잠시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래 뭐래. 기념 용건이 있는데 좀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저번 일 때문에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기념 용건이 그거라면
굳이 만나 뵙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최희연 국장과 관계된 일입니다. 야, 가스총이야. 호신경인데 이걸 얼굴에다가 대고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최루에게 분사가 돼. 생각보다 단단히 숙지하고. 카페 아닌데 뭐. 사람들도 많을 텐데 괜찮을 거야. 저번에 다친 데는 없었어요? 네, 특별히. 정신과나 뭐 이런 데 가보지 않아도 돼요?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필요하시면. 이용권이 뭔가요? 네? 이용권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해준 사무관을 만나야 할 기묘한 용건? 아니,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난 미친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난 이 사무관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남대문 시장에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거기서 한번 먹고 싶어 했었죠. 그걸 같이 먹고 싶어요. 이 사무관이랑. 싫은데요. 왜요? 아, 잠깐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전 지 사장님의 엄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친해지면 되잖아요. 식사를 할 만큼. 이거 앞으로 호주머니에다가 챙겨넣어요. 가방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으니까. 아니잖아. 박 사무관님. 잠깐만요. 대기 대기. 예. 네. 에? 아니 그게 왜 안 나와요? 내가 확인했는데 알겠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영상이 안 나온다는데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아니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요. 뛰어요 빨리. 예, 한 명 보냈어요. 예. 아 빨리 뛰어. 네. 뛰어요.
You know who I am. Who are you? You deserve this. 뭐 하자는 거예요? 주식으로 자리하고 맞는지 그리고 특히 VIP 접근만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뭐 네. Well, everything is on set, right? 예.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믿고 와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국장님? 아, 예.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어디 가서 얘기를 좀 하시죠. 박사무관. 어, 마리아. 야, 너 지금 난리 났어. 그 유진환인지 뭔지. 아, 어느 병원인지 알아? 아니, 몰라. 너 기자니까 알 수 있잖아. 어? 왜? 그, 죽었는지. 만약에 위독하다면 얼만큼 위독한 건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마리아, 좀 부탁할게. 문자로 좀 남겨줘. 어, 그래. 아, 연어회. 그때 그 브루클린에서 그 박권사님 집에서 먹었던 거. 그때 엄마가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드셨잖아요. 그래, 그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놨으니까 엄마는 그냥 마음껏 드시면 돼요. 내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 예? 엄마, 나 손님. 예, 손님이 있어. 예? 놀랐어요? 저 때문에 전화 끊긴 것 같은데. 아, 우리 엄마. 뭐 옛날에 세탁소에서 일했었던 거 얘기했죠. 그 약품이 너무 독해서 부작용이래나 뭐래나. 어쨌든 결론은 치매라는데 LA 요양병원에 있거든요. 그쪽은 날씨도 좋고 뉴욕에서도 멀고. 뉴욕에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제법 있거든요. 앉아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 봐? 오렌지 주스 하나 갖다 줄래요? 이상하게 총상을 입으면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땡큐.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서 얼쩡대는 거 그만해주세요. 내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단 말이네요. 그쵸? 예준? 연봉 4천에서 많이 잡아봐야 5천 사이? 이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당신의 가치입니다. 맞죠? 연봉 500만 달러 플러스 옵션. 이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나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다? 난 이 얘기가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니, 위선이 너무 노골적이잖아. 세상에선 돈이 다예요. 숫자는 명확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잡죠. 내가 당신을 연봉 10억 원 이상의 가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로 와요. 사양하겠습니다. 잘난 척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저번에 나 총상 입었을 때 병문안은 핑계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온 거죠. 조이봉. 당신한테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병원으로 염탐이나 하러 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걱정이었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날 위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아니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 질문이 나한테서 굳이 지사장님 어머님의 모습을 찾으려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미치겠네. 엄마가 잘 부르던 노래예요. 최고였죠. 우리 엄마는 성악가가 꿈이었고 미국으로 시집 왔을 때 성공해서 금융환영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나 현실은 술주전뱅이 노름꾼 남편의 하루 16시간 해내야만 하는 노동. 그런 엄마를 해방시켜드리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들이 미친 듯이 부러워할 만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많이, 아주 많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애예요? 엄마 핑계대게. 그러니까 지사장님 어머니는 치매이시고 당신이 계신 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프리카 2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어갈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 본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처음엔 인지하지 못했는데 자꾸 느껴지는 거잖아요. 파괴하고 점령하려는 이곳이 어머니의 나라라는 게.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분명 어머니라면 미안하다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뭐? 가난해서 미안했고 그 가난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미안했고 그 그늘이 네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 미안했다라고. 이해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니를 미안하게 만들지 말아요. 어머니 사랑하시잖아요, 누구보다. What song is that? It's a song my mom used to sing. It feels weird now that I'm really leaving. There won't be any inspections from here. It's a shame. What is? Anywhere in the world, people are vulnerable to money. It's not a shame. You just get what you pay for. Eugene, this is always what we've done. What are you afraid of? I'm giving you a chance. Because I love you. You crashed all the way down in Korea, and you can't recover. I'm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be the best in Bahama again. Okay?해봐야 소용없어요. 난 이미 한국이 아니니까. 그렇군요. 안심이네요. 안심? 나는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고. 네, 꼭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저번에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 같냐고 물어봤었죠?
한국 사람이요. 지사장님 어머니가 돌아오고 싶어하던 우리나라. 어딘가의 부속품이 아닌 그냥 사람.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진. It's time to go.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속에 숨어있지 말아요. 한유진 씨.